이거는 직접 만드는 탄계톱입니다. 요 나무 요거 잘라가지고 이것도 또 시간 날 때 나무 숟가락집 만들라고 해요. 적당한 크기로 이제 잘라줍니다. 요 손도끼로 이제 요 반 저 따게 돼요. 반 따개십니다, 이렇게. 산속이라 바람이 좀 쌀쌀하게 부네요. 시원합니다.
밥을 질 때가 다 돼갔지요. 밥을 또 해먹어야 되겠네. 요거 미니 돌솥, 무쇠솥입니다, 솥. 작지요? 여기다 이제 밥 해 먹을 겁니다. 파이브로 가서 바람막이를 쳐줘야 되겠다. 제가 밥도 먹는 요 숟가락 요것도 만드는 거거든요. 요거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 깁니다. 숟가락 예쁘지요?
모양이 이제 조금씩 잡혀갑니다. 솥에 이제 밥도 이제 물 끓기 시작하네요.
밥이 지금 다 돼갑니다. 이제 뜸들이고 있어요.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. 이 한 잔을 시켜놓고
이 칼로 이제 좀 정밀하게 홈을 홈 주변 같은 데를 깎아내면서 이제 약간씩 이제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. 밥도 다 돼가고 배고프네요. 점심 잘 돼 갑니다. 숟갈 모양이 좀 나지요, 이제.